작은 대목이네, 그죠? 26 작은. 26 작은. 2년생이고, 내년에 3년차 접어드네, 그죠? 이 측지수가 많아져야, 원주관과, 이 각각의 측지의 추종관계가 확립됩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많이 솎아내버려요. 많이 솎아내니까, 이런 가지가 다 굵어져 버려요. 그래서 측지수가 M9 작은이든 M26 작은이든 어떤 나 보든 간에, 각각의 주지수가 많아져야, 밸런스가 맞다. 이 하단부에 이게 지면 한 50, 한 5쯤 되네, 그죠? 이게 나가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좀 복잡습니다. 여기도 이제 쌍지가 나왔고, 짧아지고. 여기도 복잡죠? 양부를 잘 분배시켜줘야 된다. 여기도 복잡네. 잘라주시고. 이렇게 복잡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주관하고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키를 좀더 키우고, 양보 위에 측지도 발생하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거는 뭐, 요런 유인하면 되긴 되지만은, 갈색 날개 매미충이 산란했기 때문에 좋은 가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시게 되면은 좋은 측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역시 어린 가지에 매미충이 알을 썰어놨네, 지금. 이런 건다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한다. 요 상태. 그리고, 이게 좀 낮네요.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가지가 보면 끝이 좀 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이 가지가 이렇게 해대줘야 된다고. 이래 돼버리면은 여기서 먼저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수평 상향 정도 되게. 요런 약한 가지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뼘 정도, 대략 한 20cm 됩니다. 밑에, 아래 눈을 두고 막아줘야 됩니다. 아래 눈. 막아줘야 됩니다. 아래 눈을 두고. 위에 눈을 두면은 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밑에 눈은 한 1cm 두고 잘라주면 여기서 요 눈이 발라돼서 딱 붙어서 가이드 라인을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끝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눈을 두고, 이렇게 좀 막아주고, 약한 놈만. 여기도 좀 나무가 좀 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대략 한 뼘. 여기도 역시 매미충이 산란했습니다. 막아주고. 여기서 좀 약합니다. 막아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 상태 정도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3장 방충이 됐죠. 방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면에서 너무 낮죠. 지면에서부터 해가지고 지상부 제1단 주지까지는 최하 60cm 주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좀 복잡네, 그죠? 여기도 굵죠? 유인은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복잡습니다.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도 보면은, 이 원주관과 주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같은 굵기입니다. 그럼 성육이 방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날려준다. 여기도 날려주고, 여기도 끝이 사실 약해요. 이것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적심 한번 하긴 하셨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끝이 약합니다. 그러면 밑에 눈을 두고 1cm 앞에다가, 막아준다. 밑에 눈을 두고. 이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유인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약하죠. 밑에 눈을 두고 잡아주고. 요 상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다. 여기도 보면 이제 끝이 보면 쌍지가 됐죠. 여기 수평을 나온 측지 놔두시고. 이 쌍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밑에 눈을 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밑에 눈을 두고. 그리고 전체 나무 전정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밑에서 위로 60cm부터 해서 쭉 해주시오. 여기 또한 나무를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작은 댁이다 보니까 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센 놈을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세죠. 잘라주시고. 이 상태로 두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눈이 발화돼서 다 가지가 됩니다. 이게 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가지가 나올 걸로 지금 눈을 보니 예측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나오지 않을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걱정될 경우에는 눈 대략 5mm 위에다가 예, 가위나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일해 주시면은 여기서 눈이 예, 가지가 다 생기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지 예, 그래서 가지가 나와줘야 되죠. 이 부분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4월 상순에 아상치를 하게 되면은 100% 가지게 된다 말씀드리고, 사실 이 가지도 좋은 가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 가지도 예, 가지가 이렇게 수평 상향 돼줘야 되는데 활가지, 활처럼 굽은 가지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또 굵고 예,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무 수형을 만들어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과감히 제거를 하신다. 요것도 지금 그냥 놔둬버리면 굵습니다. 굵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놈 또 사실은 요렇게 그럼 쓸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놔두면 그렇죠. 예. 하지만 오늘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상단부는 막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거하고 난 뭐 보스 여기에서 가지가 제가 봐서는 아, 60에서 요까지 30, 한 5중 되는데 여기서 막 4-5개 정도의 직지가 발생될 건 예측이 됩니다. 현재 눈을 보니까 여기서 센 놈은 100% 눈이 그 가지가 나오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것도 가지가 나오긴 나올 수 있는데 아, 요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4월 초에 톱으로 우리 전등 톱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예, 반달 모양으로 눈 위에 눈 위 5mm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집어줍니다. 톱으로 이렇게 꺼셔도 됩니다. 예, 전등 톱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100% 눈이 나온다. 톱으로 껐다고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띄내면은 됩니다. 그리고 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역시 이런 모습이고 이 부분은 가지가 대여섯 개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가지 수가 많네요. 아, 이 나무는 제가 이 만져보면은 나무가 탱탱한 느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나무는 뿌리 힘도 좋고 아, 측지의 힘도 상당히 딱딱하고 야물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복잡죠? 네, 이색을 합니다. 여기가 복잡습니다. 네. 굵을 가능성이 있는지 약한 놈은 제가 밑에 눈을 두고 일사제패 막아줘라. 약한 놈. 네. 이렇게. 약하죠? 네, 막아주고. 요 정도는 뭐, 이렇게. 상단부는 이 쌍지이기 때문에 원정구 하나만 남겨두고 제거를 해가지고 경쟁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거해 줍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복잡죠, 그죠? 예. 이 공간 확보를 해줘야 각각의 주지에 그 입눈에 햇볕이 들어가면서 좋은 눈이 되고 또 좋은 결과 좋은 형성을 향후에 유도할 수가 있다. 약한 놈들을 막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아, 3년차에 접어드는 M26 작은 대목의 전정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센 놈은 좀 막지 마시고 여기는 저 여기 역시 갈성각의 매미충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 9월 달에 해당 전문 약재를 자주 쳐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녹았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역시 살짝 막아주십니다. 막아주고 딱 가지가 이쁘죠. 이렇게 이것 역시 이런 모습이 되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 전정하고 보니까 나무가 말씀하게 깨끗합니다. 이제 우리가 2년차, 금년 2년차, 2년생, 그 다음에 내년에 3년생 접어드는 나무죠. 거기에 M26 후지 계열 작은 대목의 전정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라스위트 몇 년생이죠, 지금? 15년. 15년, 16년, 예. 줄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